그는 허허 웃는 이것에 사람 좋아 보이는 당당한 풍채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떻게 예, 너털 웃음. 너털 웃음. 맞습니다. 자, 이제 7번은 풀어봤고요. 몇 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12번 풀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네, 한 칸으로 된 방에서 한 집 안이 살아가는 일. 단칸 살림. 단칸 살림. 단칸 살림 이 문제 맞히면 남은 문제 네 문제인데요. 단칸 살림 정답입니다. 자, 이제 네 문제 몇 번 풀어볼까요? 문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15번 풀겠습니다. 15번 문제 풀기로 하셨네요. 15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네,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귀 뒤로 넘겨 따은 머리를 뜻하는 고유어. 이것을 풀다. 뭐를 풀까요? 댕기머리? 댕기머리. 정답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최하나 씨 오늘 달인 등극에 도전을 했지만 단 네 문제만을 남겨놓고 달인 등극 실패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오늘 획득하신 상금 있습니다. 획득 상금 총 200만 원입니다. 댕기머리 말고 다른 거 생각 안 나셨어요? 정답은 귀밑머리였습니다. 귀밑머리를 풀다였고요. 14번, 그러면 14번은 뭘까요? 늘 지니고 다니지만 좀처럼 쓰지 않는 약간의 돈. 주머니 미천이라고 하죠. 주머니까지 아까 맞히셨는데 아까웠습니다. 16번은요. 어리버리를 잘못 많이 쓰는데 어리버리의 바른 표현. 어리바리였습니다. 어리바리였고요. 마지막 17번. 사물을 뚜렷이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빗살. 어둑발이었어요, 정답은. 아깝죠. 지금 보니까 이것만 맞히셨으면 달인 등극하실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부군께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셨거든요. 무엇이든 도전하면은 늘 뒤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예, 말하고 싶고요. 사랑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이경규의 돈치킨에서 국민건강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쇠고기 화미골드다시에서 문화상품권을, 피부관리전문점 얼짱몸짱에서 문화상품권을, 밀레바노 혁대지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천재교육셀파해법수학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최하나 씨의 달인 도전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도전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